저작권법 제25조 2항에 따라 본 영상물은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저작권법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어영문학과 6년 전공자 강성호 영어선생님의 영어수업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헬로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 담당 교사 강성호 영어 선생님입니다. 영어권 문화, 오늘 수업 진도는 교과서 특 미군은 왜 성조기를 반대 방향으로 착용할까? 유튜브 참고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왜 미군은 군복의 국기를 반대로 달까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잘 관찰해 주세요. 혹시 평상시와 좀 다른 특이한 점을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 요 박스로 그려진 이 부분을 잘 관찰해 주세요. 여러분,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여러분, 이 사진도 잘 봐주세요. 이 사진을 잘 관찰하시면은 마찬가지로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이 부분,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잘 관찰해 주세요. 여러분, 특이점을 찾으셨나요? 자, 미군 군복에 붙어있는 성조기의 방향을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특이하죠? 미군은 특이하게 군복에 좌우가 반대인 성조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그 전 세계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미군은 좀 특이하죠? 자,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좀 달리 미군은 세계에서 매우 드물게 군복의 국기를 반대 방향으로 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반대 방향, 좌우 반대 방향으로 미군의 성조기를 다는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왜 미군은 군복의 성조기를 거꾸로 달까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복을 봐도 자기 나라 국기가 반대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위치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좀처럼 찾아볼 수 없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한국군 군복에도 태극기가 달려 있습니다. 2015년 8월부터 한국군도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경우 태극기를 원래 모습 그대로 부착합니다. 뭐 거꾸로 단다거나 반대로 반다거나 뭐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미군을 보세요. 자, 유명한 미군 101 공수사단 낙하훈련 시에 미국 군복에 견착된 성조기의 모습입니다. 자, 성조기 모습 너무 작죠? 그래서 크게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자, 어때요? 별이 오른쪽이가 있죠? 이거 원래 성조기는 이쪽이 아닌데, 왼쪽인데. 왜 이럴까요? 자, 군대에 있는 깃발, 제복, 제식 등 군대 내 모든 규율에는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좌우를 반대로 붙이는 미국의 성조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상징적인 의미가 따로 있다는 거죠. 자, 미군 육군 규정 670-1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그 규정을 볼게요. 자, 미군 육군 규정 670-1입니다. 미 성조기 패치는 오른쪽 또는 왼쪽에 부착하되 별 무늬가 항상 앞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 미 육군 규정 670-1에 의하면은 성조기를 이렇게 부착하면 군인들이 앞으로 진격해서 달려갈 때 성조기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조기 방향을 좌우 반대로 달았던 거죠. 미군이 군복에 성조기를 반대 방향으로 착용하는 이유, 여기 보세요. 반대 방향이죠. 모든 군인이 국기를 하나씩 들고 진격하는 모습을 연상시키기 위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자, 미군 군복 규정 제670-1에 의하면 미국의 성조기 패치는 왼쪽 또는 오른쪽 어깨에 부착하여야 하며 성조기 별 무늬가 항상 앞을 향하거나 오른쪽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군인이 돌격하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것이죠. 자, 현대전에서 국기를 들고 적진으로 돌진하는 일은 없겠죠. 하지만 자, 군복 옆에 붙은 국기가 마치 바람에 휘날리는 느낌을 주게 하고자 모든 군인이 국기를 하나씩 들고 뛰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한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성조기의 별 모양이 오른쪽에 가 있죠? 자, 아까 얘기한 대로 미국 군복 규정 제614-1에 의하면 이것은 미국의 조상들이 자유를 상징하는 성조기를 들고 뛰면서 용감하게 나라를 지킨 뜻을 군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좋지만은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본다면은 이와 같은 작은 규정들도 미국의 영웅주의가 아닐까요? 영어권 문화 교과서 특 제출 안내입니다. 오늘 시청한 동영상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 30단어 내외 영어로 쓰고 또 그 이유를 30단어 내외 영어로 써서 강성호 영어 선생님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강성호 선생님 이메일 주소는 englishmania@hanmail.net입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강성호 선생님께 연락주세요.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는 010-7935-2495, 010-7935-2495번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